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이틀간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제방이 넘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대 120mm, 전북과 경남, 제주에는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해 발생 후 열흘이 지났지만 실종자 3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물 응급 복구율은 사유 시설 66%, 공공 시설 69%이며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2천 명이 넘습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쯤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재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된 자체합동 조사단을 내일부터 운영합니다.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인 아나폴리스함이 오늘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아나폴리스함은 작전 임무 중 군수 적재 등의 목표를 수행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